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신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자꾸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 보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그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얘기일까? 성경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뭐 그러고 지나가면 여러분 배우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짤막한 이야기가 이 얘기 속에 어떤 영적 교훈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교훈이. 자, 사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이제 가나안 여자라.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고 가나안 이방인 여자야. 그런데 이방인 여자가 자기 딸이 정신 이상 그때 귀신이 들렸으니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불렀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이방인 여자가.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관심 없어요. 그 성경에 뭐가 기록이 됐는지 잘 몰라. 근데 이 여자는, 성경에서, 그때 있는 성경이라고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예. 그 구약 성경을 공부한 여자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난다고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예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할 때,
그 다윗의 자손이 와서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을 이 여자는 저 예수가 그 다윗의 조선 맞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예언을 했으나 그 선지자들은 다 죽고 없어, 이제. 아시겠죠? 맨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예요?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데, 그 말라기 선지자도 예수님 오시기 전 300년 전에 죽었어.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들이 아모스, 다니엘, 다 예언을 했지만 다 죽고 없어요. 그 선지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었더라면, 아마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 저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를 맨날 지내거든. 그 제사 지내는 게, 제사 지내는 게, 그게 뭐, 어떻게 지내는 게 제사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한테 맨날 돼지, 대가리 바치고 절하고 잘 봐달라고 하고 그게 제사요? 그거는 우상숭배야.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맨날 짓던, 맨날 드리던 제사는 뭐냐고 하면, 맨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제사예요. 그게 제사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잡신들의 제사, 조건적 신들의, 그 우상신들의 제사는 항상 누가 누구에게 바치는 제사요.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제사입니다. 근데 성경의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제사는 아니에요. 인간 보고 바치라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친다는 것이 제사요. 그 제사의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조건적 신들과 무조건적 사랑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제물 아닙니까? 그 제물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물이 소위 이제 전형적으로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어린 양만 제물로 드린 게 아니라 소도 예수님의 상징으로 드릴 수 있고 염소도 드릴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이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정확하게 상징하는 그 제물이 어린 양입니다. 아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어린 양, 자기들이 그때는 유목민들이니까 자기들이 키우는 그 양떼들 중에 가장 깨끗한 그 어린 양을 골라서 제물로 바치면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양고기 좀 드세요. 이게 제사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어린 양처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을 했는데 선지자들이 300년 전에 다 끝났어요. 끝나고 맨 마지막 선지자가 있어. 그게 누구게? 예수님 시대, 동시대. 그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이요 어린 양이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이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다 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요? 세례요. 예, 그게 이제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면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참 이거 재밌는 말인데 이거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할 수 없죠. 일단 슬쩍 지나갑시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니? 예, 요한까지다. 그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다. 마지막 선지자.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 그 이 요한까지가 뭐예요? 내가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다. 그때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보라. 예수님이 저기 지나가니까 사람들 보고 저분 봐라. 저분이 바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오신다고, 꼭 오신다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 구원자. 그래서 어린 양. 우리가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죽이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지금 옛날부터 계속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바로 저분이야. 라고 이제 눈앞에 이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언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라? 요한 때까지라. 세례 요한 때까지라.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왜 선지자가 없을까? 이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모르면 안식일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안식일교회에서, 안식일교회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이제 이단 교단들 보면 다 선지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안식일교단 될 때 왜 이단 교회만 선지자가 있을까? 먼저 그렇게 잠시 생각을 해봤더랬습니다. 근데, 저도 그 선지자를 선지자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왜 그 다음부터는 선지자가 없냐고 하면, 이제 선지자가 예언할 것은 뭐예요? 다 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제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너무 낮아요, 안 낮아요? 맞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을, 아, 저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할 때 영적 수준이 어떻게 급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적 하나님이나 조건적 인간이나 다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 그런데 우리는 조건적이지만, 우리 인간은 조건적이지만, 아, 하나님은 완전히 저렇게 무조건적이구나. 문둥병 환자들도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고, 예. 죽은 사람도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살려주고, 예.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인간의 그 영적 수준은 어떻게 될까? 팍!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땅의 수준에서 어디의 수준으로 급상승하는 거. 아니요. 적어도 우리 수준, 이 조건적 수준은 아니구나, 틀렸구나. 이 정도는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돼도 뭐예요? 아, 이 조건적인 거는,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었구나. 그 정도만 해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보통 일반인들에게는 성령이 올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왜? 성령이 오시면 어디 얘기를 해줄 텐데? 하늘에 얘기를 해줄 텐데. 네. 그러니까 성령이 얘기해봐야 통해, 안 통해? 전혀 안 통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 선지자들,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눈이 뜬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아, 하나님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일 확실히 알 수 있는, 구약 성경에서 제일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은 뭘까? 뭐를 보고 그 선지자들은,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까? 제 강의를 그동안 쭉 들었으면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아,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구나. 언약이구나. 명령이 뭐 명령으로 들으면 하는 무서워. 아, 근데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명, 그 약속이구나. 그리고, 자,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신명기 8장.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부자가 되도록 해주셨다. 그 이유는 뭐냐?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같이 하시면, 하나님이 뭐예요?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뭐예요?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시려 하게 돼요. 네. 또 한 군데를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잠시 찾을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놈의 새끼들 살인하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릴 테다.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공경 안 해봐라. 내가 가만 놔두나.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무섭게. 그거는 그렇게 성경을 보는 그거는 무슨 영이 그렇게 성경을 보게 해? 악령들이죠. 사단의 영, 거짓의 영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런 거짓의 영, 조건적 영, 사단의 영에 다 익숙해가지고 성령이 와서 거꾸로 얘기하면 들을 이게 입력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선지자들은 어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거 이유는 알고 보니까 뭐야? 여기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 하신? 그냥 언약하지 마시고 맹세하시는 언약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몇백 년 전에 조상님한테 맹세하신 거를 계속 뭐요? 꼭 지키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못 돼도.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 못지않게 뭐요?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제가 서울 가서 그 목회자들님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이걸 강조했지만, 구약 성경의 모든 모세 율법과 십계명이 다 뭐요? 언약 아니냐? 그게 명령으로 보면 구약은 무섭다, 무서운 하나님으로 하지만 그게 약속으로 보면 뭐예요? 얼마나 고마운 하나님이냐 말이야. 그래서 선지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런 구절들을 보고 선지자들은 놀랐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보잘것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도 뭐예요? 약속하신 것 때문에 이루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는 그거를 어릴 때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탁 못 박히시고 보면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다 누가 받은 성령을 받아야 돼? 선지자들이 받았던 성령을 받아야 그게 받아들여져.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영적 수준이 어떻게 쫙 올라가면 그때 이제 그때부터 성령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수 있어요. 왜? 십자가가 있으니까. 성령이 자꾸 뭐라 그러게? 야, 아, 상구야, 십자가, 그,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분이 예수님도 그분 하나님 아들 맞다고. 그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 거라고. 그러면 상구라는 유대인이니, 그럼 내가 생각하던 하나님하고 다르네. 조건적 하나. 그래서 깨달을 수 있도록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 요즘 와서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왜 이단들마다 선지자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도 선지자 있고 그 몰몬교도 선지자 있고 요즘 아주 시끌시끌한 뭐예요 신천지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는 신천지는 선지자 차원을 지나서 자기가 무슨 예수인가 뭐 자기가 하나님을 캐쌓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제일 많답니다. 어느 신문을 보니까 한 80명 가량 된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또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왜? 그 따라다녀야 그 사람이 밥 먹고 삽니다. 그래서 참,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펼치시고 무덤에서 지나다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면 너희들에게 뭐요? 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성령,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 성령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예언 선지자들이 받는 성령을 성령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해요? 예언하게 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예언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과거의 구약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예언하게 하는 영을 예언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영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선지자에게 주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성령을 받아서 예언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또 다른 별명으로 뭐 하는 영? 예언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식 성경에는 예언의 영인 혹은 또는 대언의 영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식 옛날 구닥다리 한국 성경에는 이거를 예언의 뭐예요? 그때는 영이라는 글자를 잘 안 쓰고 신이라 그랬어. 그래서 예언의 신. 그 예언의 신은 예언하는 성령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이단 종파에서는 우리는 선지자를 가졌다. 특히 안식일 교회에서는 그 선지자 이름이 엘렌 화이트입니다. 엘렌 화이트.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다. 그러니까 아직 교인들은 성령 받을 생각을 안 해. 왜? 뭐만 읽으면 선지자 엘렌 화이트 그만 읽으면 성령 받는다고 생각. 이게 이제 비참한 비극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얘기를 잘 안 해. 그래서 이것을 예언의 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고 뭐요?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 비슷해.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이제 자, 이거 얘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가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했다는 것은 상당한 얘기라고. 이건 누구 수준이요? 선지자 수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예? 네? 바디메오. 예. 네. 이 사람은 장님이야. 구걸,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장님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가 지나간다. 이제 장님이니까 자기는 안 보이잖아. 예수가 지나간다. 라는 말을 막 소리가 들리니까 바디메오가 이때다 하고 뭐라 그래?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딱한 가지는 뭐예요? 바디메오나 이 이방인 여인이 자기를 이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시는 그 메시아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님이 바로 그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약속해 오던 그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는다는 건 이건 대박이요. 이거는 이런 대박이 있을 수 없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안 믿었어. 아니야.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뭐라고? 아, 이제 메시아 곧 올 거라. 곧 오면 누구만? 자기들만 하느라 달랑 간다고. 그럼 안식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뭐 자기들만 달랑 뭐예요? 자기들만 달랑 거. 그러니까 그 몰몬교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글을 부인하면 어림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제가 돌이켜 보면 이게 내가 이게 꿈을 꾸고셨다. 참 아찔한 느낌입니다, 사실. 자,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 바디메오 같은 그런 천한 계급들, 그렇죠? 이 이방인 여자들도 뭔가 그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그 성령을 받아서 뭔가를 깨닫고 있었던 사람들이 간간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요. 찾아와가지고 우리 딸이 귀신 들렸다. 그따 이 여자 딸이 왜 귀신 들렸을까? 사단이 시험하는 겁니다. 예. 왜? 이 여자는 예수를 아니까. 예수를 아니까. 이거 좀 욕 좀 봐야 되겠다. 좀 고생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늘나라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에는 메시아가 와도 자기들만 천국 보내지. 이방인들이 개 같은 놈들은 이거는 본래부터 걸러먹었으니까 얘는 구원해서 줘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들을 사랑하지 뭐요 않고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조건적이죠. 그렇죠.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참 재밌는 거는. 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냥, 가라고 그럽시다.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조건적이 아니신 분이 지금 조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아시겠죠? 왜 이렇게 할까요? 네? 예수님은 벌써 이 가나안 여자가 자기를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본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러 온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이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게 아닌데. 거기 아닌데. 지금 거기는 주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써요? 저도 옛날에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뚱딴지 같은 말도 아닌 말을 할까? 왜 그렇게 써요? 자, 예수님이 결국 이 여자의 딸을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치유합니까? 합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봐도 예수님이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러 온 게 아니잖아. 그렇죠? 자, 이제 그랬더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으로, 너희들은 개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족속들 다 이방인들, 개다 말이야. 이스라엘 자손, 자녀들에게 먹일 떡을 왜 개한테 준단 말이냐? 굉장히 뭐예요? 모욕적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여기서 웃깁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러 왔다 그래 놨다고 나중에는 또 뭐예요? 모욕적인 은사를 써요. 왜 그랬을까? 예? 네? 그렇죠.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알고 지금 이 기회를 통하여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뭐요 오해하고 있냐를 고쳐주라고 하는 거죠. 그 주위 사람들에게. 예. 예. 왜? 지금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다 누군가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만 혼란 구원할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뭐예요?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너희들, 이거, 너희들이 이런, 그런 생각한 거. 천만의 말씀, 잘못 생각한 거다. 그리고, 자, 이 이방인 여자를 봐라. 이 이방인 여자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졸르겠냐 말이야. 안 졸르죠, 그렇죠? 왜? 미리부터 뭐요? 아이고, 메시아가 와봐야 누구만 구원할 텐데,
유대인만 구할 때 내가 가서 졸라봐야 말짱한 일이지. 그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 그런 오해도 우리 이방인도 구원 뭐예요? 하러 오신 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이 예수다는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뭐예요? 이런 모욕적인 은사를 해도 이 여자는 전혀 모욕을 당하지 뭐예요? 않고 이 예수님이 왜 그러는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그 의도도 뭐예요? 아는 거야. 아하. 그 근처 유대인들도 새롭게 새로운 예수라는 구원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모욕적인 은사를 들으면 뭐라 그래요? 에? 경상도 말로 뭐야? 차불아! 기분 나빠서 말이야. 뭐, 고쳐 준다 해도, 생각 없다. 그러나, 믿음이 확실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아, 알겠다. 다 성령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밥상에서,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는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개들이 왔다 갔다 하면 부스러기도 던져주는 분이다. 우리 이방인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렇게 봐야 이게 이제 멋있잖아요. 이 대화가. 그래서 믿음이 확고하면 믿음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내보고 모욕적인 은사를 해도 이게 무슨 다른 뜻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나를 실제로 모욕하시는 분이 뭐예요? 나를 모욕하려고 이러는 분이 아니다. 그를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저의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여자야 네 믿음이 상당하구나. 가난한 여자 이방인이 돼가지고 언제 성경 공부를 그렇게 했냐? 아이 말이야 이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너는 그걸 알아보고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도 왔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모욕적인 은사를 내가 던져도 너는 그래도 뭘 그러세요? 당신은 내가 다 안다. 이방인도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밀어 뭐요? 믿음으로 막 밀어 붙여 꼬리를 내리지를 뭐요? 않고 아시겠죠?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이제 바로 이것이 여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아까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에게 바로 이 여자가 지금 믿음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야 부르도자처럼
이제 그것을 침노하는 자라 그래요. 뭐가 있으니까? 아, 이스라엘의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이방인인 우리들도 위하여 피를 흘리신 분이다. 그 믿음만 있으면 밀어붙일 수 있어 없어. 그럼 그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자,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뭐요? 빼앗는다고 그랬어. 예. 빼앗는다는 말이야. 침노해가지고 빼앗는다. 천국이 뭐 그래? 천국 주인 별 볼 일 없네. 무조건 뭐요? 팔 걷어붙이고, 야, 문 열어. 그러면 문 열어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건 뭐예요? 침노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간땜이가 보아가지고,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받아주시는 분이야. 나같이 부족한 놈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뭐요? 주신 분이야. 나는 그것을 믿어. 하나님 문 여세요! 그때 하나님 뭐요? 야, 새끼, 너 믿음 좋네. 맞다, 잘 믿음.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갑게 문을 열고 맞아 주시는 분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책은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잘 하시면 여러분 아주 멋있는 사람 돼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참, 그래서, 야, 쳐들어와. 내가 뭐요? 내가 쳐줄게. 믿기만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해서 자꾸 쓰러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이럴 때마다 뭐요? 쳐들어가.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라. 그래서 간땜이가 부어가지고. 그래서 기죽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이래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게 이제 사단이 자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야 네가 천국 간다고 맨날 그 말 하죠. 여러분 귀에다 대놓고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아 물러가라. 내가 가서 침노하면 뭐요? 하나님은 항복하고 문 열어준다 갔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침노해서 천국을 빼앗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우리는 민족적으로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참 이렇게 천국을 침노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빼앗으면 그냥 빼앗겨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경건치 아니하고 구원받을 그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정말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맹세하신 언약을 꼭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예수라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구원하여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이제 우리 안에서 정말 이 세상 완전히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단과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구원의 투구, 정말 믿음의 방패 이것을 가지게 해주시고 계속 승리하게 해주시고 혹시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일곱 번씩이나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끝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